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어느덧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오늘부터, 중부지방은 이달 하순부터 장맛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국지성 폭우가 잦을 거라고 하니까 수해 예방과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3일 KB 우수기업 CEO 초청 가업승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들의 성공적인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이 자리에는 KB국민은행의 거래 기업 중 가업 승계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 CEO와 후계자 약 210명이 초청됐습니다. 민병덕 은행장은 환영사를 통해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초청 고객들과 함께 전문가 강연을 듣고 오찬 행사를 즐기며 고객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지원 전담반 운영, KB가업승계지원제도 시행 등 지난 2009년부터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어제 우수기업 초청 환위험관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어제 세미나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전문가 강연, 환율 정책 방향, 파생 상품 등을 통한 환위험 관리 방안 소개 등으로 진행됐고, 이 자리에는 서울 수도권의 수출입 거래 기업 직원 약 250명이 초청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수출입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위험 관리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KB 우수 대기업 고객 골프 인비테이셔널 2011 행사가 그제 가평 베네스트 GC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기업과의 관계 강화는 물론 고객 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연 것으로 어윤대 회장, 민병덕 은행장 등 그룹 경영진과 대기업 CEO 약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국내 은행 처음으로 올 초부터 대기업 금융그룹을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KB국민은행은 고객의 소원을 대신 실현해주는 KB국민 소원성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이 모든 고객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진 못하겠지만 고객의 목소리에 늘귀 기울이고 더큰 기쁨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